정의일회박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난번 시간에 TMS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나라에 사실은 TMS가 도입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TMS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시고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TMS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 자료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또 궁금해서 질문해 하셨던 분들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TMS라고 하는 기술은 최근에 막 반짝하고 나온 기술이 아니고요. 역사만 해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예,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안에 임상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쌓여 있고 치료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예, 이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TMS를 저희 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할 때 약간 이제 정신과 질환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려가 조금 잘 안 된 측면이 있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이렇게 병 중에는, 뇌에 생기는 병 중에는 이렇게 증상이 똑같으면은 그 이상이 있는 부위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보통 신경과적인 질환, 뇌혈관에 이상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뇌 이상이 생기는 부위와 실제로 증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강박증,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인지 기능의 이제 장애라든지 뭐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은 이렇게 증상은 똑같아도 뇌에 이상이 있는 부위가 모두 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 TMS라고 하는 기술은 뇌를 전체적으로 뭔가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술하는 부위에 그쪽에 있는 뇌를 자극해주는 거라 이렇게 뭐 측두엽 쪽에 이상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기는 분은 이쪽에 치료가 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또 전두엽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은 전두엽 쪽에 자극이 돼야 더 효과적인 거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뇌파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우울증 프로토콜로 해서 이런 TMS를 시행하게 되면 부위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효과에 좀 제약이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정량 뇌파에 기반을 한 이런 TMS.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량 뇌파 QEG 가이디드 뉴로모듈레이션. 그래서 이걸 이제 QGN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파를 보고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어떤 TMS를 치료를 하는, 예,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조금 더 효과적인,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치료로 우리가 TMS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게 이제 외국의 논문이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이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뇌파가 붉은색이 전두엽에 쫙 있는 이런 분이 와서 이분을 TMS를 치료를 했더니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붉은색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국에 계신 의사분인데 이렇게 정량 뇌파를 보고 그거에 가이드를 받아서 TMS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브레인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뇌파를 기본으로 해서 그 위치를 정하고 그곳에 TMS 치료를 하는, 예, 이런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치료가 뭐 우울증에 적응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울증에만 치료의 효과가 좋고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울증이 됐던 중독이 됐던 이게 뭐 강박증이 됐던 뇌파를 보고 어떤 부위에 이상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이 TMS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질환에 관계없이 그분의 뇌파 상태를 보고 뇌파가 이상이 있는 부위에 이런 TMS나 DCS 같은 시술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강박증이 있으신 분이 오셔서 자기가 이 TMS로 치료가 가능할까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논문에 실려있는 한 자료인데요. 강박증이라고 하는 병은 조금 복잡합니다. 뇌의 여러 곳의 영역에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런 병이 강박증이에요. 그래서 강박증은 이 아래, 맨 아래쪽에 불안, 공포를 느끼는 쪽에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깊은 곳이기 때문에 TMS로 여기까지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깊은 곳에, 뇌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좀 주가된 강박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TMS로 효과를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딥 TMS라고 해서 기존의 TMS보다 깊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TMS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장비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너무 고가라서 대당 뭐한 2억이 넘는 굉장히 고가라 가지고 아직 병원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장비가 유일하게 미국에서 강박증에 대해서 치료 적응증을 받은 장비예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강박증에 대한 임상 시험이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그 강박증에 대한 적응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 대학과 같이 임상 연구를 해서 강박증에 대한 적응증을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곳에는 조금 뭔가 어려워요, 강박증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강박증에 이상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이제 위쪽에 우리가 TMS로 치료가 가능한 피질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뇌 껍데기 부분.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TMS로 치료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위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표에서도 여기 밑에 RTMS, TDCS 이렇게 이런 치료로 이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TMS는 뭐 굉장히 다양한 우울증뿐만 아니고 뭐 중독, 그다음에 강박증, 불안장애, 또뭐 치매, 또 그거 이외에도 뭐 이명증,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치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장비고요. 단그 증상이 예, 저희가 TMS로 치료를 해서 조절을 할수 있는 뇌 범위 안에 있어야 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자,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뇌파를 보기 전에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뇌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치료에 효과가 좋은 타입이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타입이 있고 또 위치가 어디에 해야지 좋은지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이제 뭔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TMS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전화 연락이 많이 와서 제가 영상으로 한편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TMS 치료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이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